요즘 가정용 전화조는 이 수직적인 전화조라, 집수조와 부패조와 전화조의 그 라인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전화조보다는 수평적인 전화조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 그 만들기도 어렵고 또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하나로 된 그런 그 전화조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조의 그 원리가 첨언지 그 대변을 누게 되면은 집수조 모으는 그게 가장 밑에 들어갈수록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에가 인분이 들어왔다면은 바로 부패조로 가기 때문에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기에서 사용한 그 똥이 집수조의 가장 밑에 부분에 도착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오래된 것부터 위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모으는 그런 그 공간이고, 그래서 그 똥과 물이 다음 부패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시간이 여기서부터 많이 지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탄 가스도 발산되고 또 똥도 부패돼 가지고 다시 이것이 밑으로 물이 내려가 가지고 이 정화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화조라니까 이 전체가 정화조가 아니고 집수조, 부패조, 정화조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간그 부패조에서 다시 이 라인 이쪽으로는 갈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정화조 칸으로 가가지고 여기서는 이 부패된 그런 그 찌꺼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여기는 이제 돌이나 그 망을 통과해가지고 맑은 물만 빠지게 되고 그 정화된 그 찌꺼기는 여기에 마지막에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화조지 그냥 하나에다가 여러 기능을 그렇게 만든 것은 정화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화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만들어 가지고 대변을 보든 소변을 보든 내가 사용한 뒤에는 그냥 스위치만 눌러버리면 물이 하수구로 나가지고 결국 냇가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연을 많이 망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물도 그인 같은 거는 그 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당 한가운데다가 깊이 돌을 묻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마지막 파이프를 장착하고 그래서 하루에 사용한 그 양이 한 2드람 정도 된다면 2드람 이상 되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여기에서 그땅 속에서 그 정화된 그 물이지만은 정화되지 않는 그런 찌꺼기가 많아졌다가 적었다 해가지고 땅 속에서 그렇게 그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그 유기질이 없을수록 좋고 땅은 유기질이 많을수록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감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면은 그 감이라도 하나 더잘 열리고 그런 정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그 수직적인 정화조보다는 수평적인 정화조가 더 좋고 또 수직적인 정화조에도 물론 이 감나무 밑에나 그 나무 밑에다가 정화된 물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수평적인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감나무나 큰 나무 밑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이 여기서 스며들게 하는 것이 자연 보호 측면에서도 좋고 완전히 그 정화시키고 또그 나무도 무성하게 자랄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